식용곤충으로 반려동물 간식과 숙취해소 음료를 만들어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에서는 자꾸만 손이 가는 맛있는 꼬마김밥 만들어봅니다. 신학기를 잘 보내기 위한 신학기 준비와 정리 수납의 모든 것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이제 봄이 되면서 다이어트 시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요즘은 또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이 또 굉장히 유행이에요. 맞아요. 예. 간헐적 단식이요. 8시간 안에 하루 식사를 끝내고 16시간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을 8시에 딱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은 잠을 자고 네. 다음날 아침을 거르고 12시에 식사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이게 저기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음식을 가려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네네. 특히 이제 꾸준하게 하시면 성인병 예방 또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유행하는 식이요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했다가는 그렇죠. 또 건강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장시간 공복으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 그런 당뇨 환자 그리고 영양이 부족해지기 쉬운 임산부, 수유부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런 거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폐경기 여성분들도 자칫하면 골다공증 네. 또 만성 질환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네. 어쨌든 한 끼 먹을 때 조금 든든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분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어제 수진 씨가 꽃샘 추위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 새벽에 조금 되게 겨울이 다시 왔어요. 추워진 느낌. 수진 씨도 좀 많이 추웠죠, 아침에? 네, 오늘 아침 꽃샘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네. 그래도 추위가 찾아와서 공기질은 좀 깨끗해서 차라리 추운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하늘이 조금 파랗던데. 자세한 날씨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도 많이 불안정해져서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오거나 눈이 조금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급격히 쌀쌀해진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진천이 영하 1도, 증평은 영하 2도, 보은과 계산은 영하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9도 선에 머물겠고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추위가 찾아오면서 공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꽃샘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눈 또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큰데요. 특히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따뜻한 봄을 만끽하기 전 마지막 주의.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을 잘 숙지하셔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네. 오늘도 수요일을 아주 또 즐거운 수요일, 그리고 맛있는 수요일로 만들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서비스 방송학과 푸드테라피스트 네. 강은경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우리 저기 중부지방의 셀러 민수 씨. 아마 저기 촬영 다니면은 네.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목소리도 정말로 네. 목소리만 듣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청주가 아닌 보은으로 촬영을 다녀왔는데요. 떠나기 전부터 네네. 몇 분이 저를 알아보실까. 너무 기대 많이 됐어요. 보은의 셀럽일지. 네. 그러니까요. 중부지방의 셀럽이잖아요. 보은에서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런데요. 기대보다는 좀 덜했어요. 그래요? 보은은 이미 다른 셀럽이 확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어머나, 누가, 누가 그렇게 자리를 잡았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 정체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시상고정 팔로팔로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민수씨 빵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데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저 중부지방의 셀럽 설민수 작가 정말 매일매일이 걱정이에요.
셀럽이다 보니까 오라는 데도 많고 가라는 데도 너무 많아서 정말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파리 투나잇이거든요. 저의 소중한 간이 상처받을까봐 너무 속상해요. 그렇다면 어마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식용곤충이 들어간 숙취해소 물이래요. 그렇다면 회식을 앞둔 민수씨 고민할 새도 없이 바로 원샷 하는데요. 당장 술 먹으러 가야겠어. 곤충도 돈 버는 재주가 있다. 곤충으로 반려동물 간식과 숙취해소 음료를 만들어 억대 매출을 올리는 천년농부가 있습니다. 곤충과 사랑에 빠진 그의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산 좋고 물 좋은 충북 보은군에 있는 아늑한 동네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는 귀농 4년차 청년 농업인이 살고 있는데요. 청년 농업인이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우는 오늘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떠오르는 6차 산업의 주인공.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줄지 기대되는데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걸 보니까 잘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어마마. 제가 사실 촬영 오기 전에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네. 포동포동하고 윤기도 나면서 귀엽죠. 요거를 군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꽃뱅이라고 불리우는 어르신들이 군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듯이 간에도 좋고. 네. 저를 위한 거네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시구나. 네네.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는 오늘의 주인공 군뱅이라고도 불리는 꽃뱅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인가요? 이게 이제 수확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 색깔이 노르스름해졌을 때 가장 약효가 좋고, 네. 이때 이제 수확을 해서 네. 건조를 해서 이제 숙취해소 음료로도 만들고 네, 여러 가지 또 제품들로 또 탄생이 됩니다. 이게 어디가 앞이에요? 여기. 네네. 여기 이제 군뱅이를 보시면은. 어머머. 이 군뱅이를 보시면은 네. 다리가 있는데 얘들이 등으로 뛰어요. 이게 뒤집어져 있는 네, 거. 네, 뒤집어져. 이게 원래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오, 이게 지금 똥도 싸요. 어떻게? 꽃뱅이는 사육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편인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만 있으면 잘 번식하기 때문에 위생적일 뿐 아니라 공간 효율성도 좋습니다. 게다가 농약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알에서 열흘 뒤에 깨어난 유충은 두 달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한 꽃뱅이가 되는데요. 수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코쿤 상태로 변합니다. 코쿤 상태에서 두 달이 더 지나면 성충인 풍뎅이가 되는데요. 풍뎅이는 또다시 알을 낳고 그 알은 또다시 풍뎅이가 되는 순환 과정이랍니다. 특별한 비주얼,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어마마? 이거 망고 젤리 아니에요? 네, 망고는 아니고요. 이거 풍뎅이용 먹이에요. 근데 냄새가 너무 달콤합니다. 바나나가 좀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풍뎅이 사료는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요. 대표님이 곤충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백 번의 테스트 끝에 풍뎅이 사료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당도가 높고 쉽게 부패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상품화에서 판매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주변 농가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풍뎅이들의 입맛에는 어떨까요? 얘네 지금 먹고 있어요, 그쵸? 네, 맛있게 먹네요. 네, 잘 먹네요. 네. 와, 완전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충들이 번식력이 굉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점점 나날이 커지시겠어요. 네, 규모를 키워야지 맞는 건데 네. 오히려 저희는 규모를 점점 줄이고 있어요. 어마마? 왜요? Why? 이제 곤충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곤충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곤충을 가공하고 곤충을 또 이용해서 6차 산업에 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6차 산업이요? 네. 바로 이것이 식용곤충계의 신스틸러
꽃뱅이를 가공해서 만든 반려견 사료입니다. 이 사료는 알레르기가 있는 반려견들에게 좋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관 질환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김우성 대표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사장님, 뭔가 굉장히 풍성한 한상이 차려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요거 한 잔 드셔보시겠어요? 이거요? 아, 아까 이거 그 숙취해소 음료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몸에 좋은 건 가리지 않는 설민수 작가. 숙취해소 음료를 다시 한번 맛보는데요. 오, 좋아요. 어떤 맛이에요?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쌍땡탕 같은 맛이 좀 나다가 끝에는 되게 달달한 대추 향이 가득하네요. 네, 마을 분들의 이 창고를 저희가 다 털어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더 보훈군에 계신 분들 그 대추를 또 더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고 그 다음에 숙취가 또 해소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피디님, 이따가 삼소 어때요? 삼소 치매. 바로 술 생각부터 하는 민수씨, 효과 빠르네요. 김우성 대표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분야를 넓히고 있는데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빠뜨리지 않고 꼭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곤충 산업을 갓 시작한 청년 농업인과 예비 창업인을 위한 컨설팅인데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는 이 시간, 대표님은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평소에 김우성 대표는 농가 상생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오세요? 아, 예, 대표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그 사육 방식에 대해서 코치를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와서 사육 방식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조언도 구해서 이렇게 그 곤충을 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솔직하게 도움 많이 되시는 거죠? 예, 정말 도움을 많이 되고 있고 대표님 덕분에 이제 배워서 그대로 이제 가서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좀 그래도 대표님 덕분에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우성 대표가 이 사업에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곤충 산업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꽃뱅이 배설물과 톱밥으로 만든 자연산 무공예 퇴비인데요. 잡초가 자라는 걸 막아주는 제초제 역할도 합니다. 곤충을 키우고 나오는 배설물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재활용해서 이제 근처 농장들의 또 최고의 비료로 또 쓰이는 계속 그 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과 가깝게 있어도 뭐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오폐수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곤충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곤충 산업은 우리 농촌과 환경을 살리는 농업의 미래가 아닐까요? 꽃뱅이 배설물로 만든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골목을 누비는 두 청년. 어디로 향하는 길인가요? 두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시골 마을에 활기가 도는 것 같네요. 어머니, 똥 배달 왔어요, 똥. 새해 똥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이거 팔리니까 곡식이 그래 잘 돼요. 아, 정말요? 그럼 진짜요? 어머니, 똥 받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요. 아이, 농사꾼이 걸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똥을 가져오잖아요. 오늘의 똥 품질은 어때요? 어머님 보시기에. 너무 좋죠. 좋아요? 예, 좋죠. 아주 그냥 금뱅이 똥이 섞여가지고 너무 좋아요. 톱밥하고 금뱅이 똥. 그러니까 친환경이지 뭐.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이번에 똥이 좀 잘 나왔어요. 이게 똥 앞으로 더 많이 갖고 올게요. 많이 키워서. 네. 그래야지 많이 갖고 와야지 우리도 대추 농사를 더 잘하니까. 네.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사업이 자꾸 번창해야 돼요. 그치? 네. 시골 마을의 따스한 정이 느껴지네요. 또 한 분의 이웃이 농가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근에서 대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요. 숙취 해소 음료에 들어가는 보은 대추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곤충 농가와 대추 농가는 윈윈하며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뭔가 대추를
여기가 대추 고향이니까 대추를 접목해갖고 뭘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서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결과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고 내 대추도 이렇게 같이 써주고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대견합니다. 청년 농업인 덕분에 농촌의 미래가 밝습니다. 혈혈단신 아무도 없는 시골 마을에 들어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김우성 대표. 그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빛을 발하길 응원합니다. 네. 네, 보온에서 정말 꽃뱅이가 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청년 농부와 꽃뱅이의 그 케미도 네.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보고 그 자식 키우는 아비 빼놓고는 이렇게 똥, 아, 우리 애기 이번에 똥 잘 나왔어요. 이런 표현 쓰시는 분 없거든요. 맞아요.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꽃뱅이가 그래도 실제로 보면은 좀 그래도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좀 귀엽고 괜찮다고 하던데 진짜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네. 손에 놓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네. 귀엽고 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친해졌으면 제 손 위에서 쾌변을 다 받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청년 농업인과 민수 씨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죠? 제가 한참 형이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창업 아이템을 이렇게 농업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점인데요. 네. 어떻게 꽃뱅이를 키우 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원래는요 서울 토박인 김우성 대표는 휴대전화 매장을 세 군데를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주변에 매장이 너무 많이 생겨나면서 네네. 좀 장사가 좀 덜 되고 월세 감당이 좀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그 이제 보은으로 귀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귀농귀촌 하실 때도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보은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것도 정말 대단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에 일단 굉장히 좀 자신감 있고 멋져 보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젊은 농부답게 SNS로도 홍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식용 곤충 시장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청년 농업인 덕분에 시골 마을에도 뭔가 봄바람이 훈훈하게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중셀 설민수도 오랜만에 시골 촬영 가가지고 정도 느끼고 냄새도 좀 느끼고 청년 농업분들과 친해져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네. 네. 자, 중부지방의 슬럽 중셀 민수 씨와 함께했던 소식인데 오늘 소식 네.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네. 퀴즈 타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두 분이 네네.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문제 나갑니다. 미래 식량으로 이것이 각광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건지 맞춰주세요. 네. 1. 곤약 2. 곤장 3. 곤지곤지 4. 곤충입니다. 네네네. 자, 아까 그 민수 씨의 손바닥 위에서 기어다니던 꽃뱅이 네. 이게 바로 요 정답에 속하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0997번으로 항상 받고 있습니다. 샵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죠? 오늘의 주제 문자는 정답과 함께 가장 네네. 기억에 남는 특이한 음식 좀 생각해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먹어봤던 것 중에 아니면 뭐 옆에서 먹는 걸 봤다든지 특이한 음식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꼭 기분 좋게 드시는 거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정말 특이한 음식 예, 이거 주제 문자니까요.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이번엔 수요일은 브런치 카페가 열렸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후기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진짜 반갑네요. 네, 후기 올라오신 분들은 쿠킹클래스 수강권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후기 올리셨던 수강생분이, 시청자분이 요리소에 모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잘 배워가셨는데요. 예, 예. 많은 분들이 브런치 카페에 후기 올리셔서 예, 예. 쿠킹 클래스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거랑 직접 이제 클래스 가서 이렇게 직접 수업을 들으시는 거랑은 또 완전 또 천지 차이기 네. 때문에 한번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후기를 우리 중부지방의 셀럽 민수 씨가 네, 줍니다. 어떤 요리를 네. 만들어 보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 주신 핑크 파워 스무디를 직접 만들어 봤는데
건데요. 네. 저는 색이 약간 좀 밝지가 않죠. 저는 알려주신 레시피에다가 블루베리를 좀 많이 넣어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냉장고에 블루베리가 너무 많다고 엄마가 빨리 먹어치워라 하셔가지고 좀 이번에 많이 넣어봤습니다. 맛은 어땠어요, 직접?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실패를 했어요. 네. 꿀을 좀 덜 넣어가지고 좀 맛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꿀을 좀 첨가하니까 달고 아주 제 입맛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일단 화면 보기에도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맛있게 또 응용까지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민수 씨도 그럼 쿠킹 클래스 수강권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물론이죠. 민수 씨가 요즘 건강 식단에 관심이 많다고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강한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너무 좋아요. 네. 네. 나중에 쿠킹 클래스 후기도 꼭 남길게요. 약속. 약속할게. 가시면 저기 어머님들 난리 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어떤 메뉴를 만나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메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꼬마김밥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자꾸 손이 가는 꼬마김밥은 누구든지 좋아하는 메뉴예요. 저건 뭐 작아서 한입거리 쏙이죠. 게다가 부담없이 먹을 수도 있고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봄이 찾아오면서 봄나물이나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서 말아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렇죠. 소스에 콕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소스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기 분식이잖아요. 맞아요. 분식은 거의 처음 제대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막 진수성찬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한 번씩은 떡볶이 생각나고 떡볶이에 찍어 먹는 김밥 생각나고. 김밥 생각나고요. 네. 맞아요. 온 국민이 사랑하는 게 분식이에요, 사실은.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네. 이 꼬마김밥은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어요. 네. 그런데도 가끔씩 꼬마김밥을 해달라고 하고 네. 저 오늘도 아침에 이거 먹고 출근해라 해놓고 왔습니다. 네. 이게 속재료만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네. 먹고 싶을 때 그냥 돌돌 말아가지고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냉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식재료 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중3이다 보니까 네네. 날이 풀리면서 피크닉 가자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잘 배워뒀다가 네네네. 만들어서 가져가면 점수를 더 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민수 씨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자, 꼬마 김밥이 오늘의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꼬마 김밥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네,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네. 먼저 꼬마 김밥을 만들려면 밥을 지어야겠죠? 쌀을 물에 30분 이상 불려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30분 이상 일단 쌀을 좀 불려준다. 김밥에 들어갈 밥입니다. 아이고, 일단 아이고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네, 꼬들단무지와 당근, 그리고 시금치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호등이네요, 신호등. 그리고 소스 재료인가 봐요? 네, 연겨자, 다진 마늘, 물, 간장, 식초, 유기농 설탕, 소금, 통깨, 참기름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재료 보니까 뭐 다 간단간단한데 특히 이제 꼬들단무지 그리고 연겨자는 저희가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요. 네, 꼬들단무지는 마트 가면 있고요. 네네. 유기농 마트 가면 질 좋은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겨자는 요즘 뭐 튜브로도 많이 나오니까 나와 있죠. 예. 네, 쉽게 구입하실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저는 그리고 평소에 겨자 소스를 굉장히 즐겨 먹어요. 좋죠. 녹차 좋아요. 아이스크림 먹듯이 먹는 편인데 그 톡 쏘는 알싸함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그 연겨자의 톡 쏘는 맛을 또 더 원하시는 분은요. 네. 겨자 분말을 구매를 하셔서 네, 그렇게 발효시켜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니, 연겨자를 직접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게 네. 어렵진 않을까요? 네, 겨자 분말을 사셔서 네. 따뜻한 물에 좀 개서 네. 그릇에다가 이렇게 얇게 바르신 다음에 중탕을 하시는 거예요. 찌거나 그럼 아주 알싸하고 매콤한 맛이 아주 감칠맛 돕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요. 소스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 네네. 먼저 꼬마 김밥의 이제 첫 번째 조리 과정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밥을 해야겠죠. 자, 이제 오랜만에 냄비 밥을 또 저희가 합니다. 네, 냄비 밥이 압력솥보다 소화가 더 잘 되고요. 위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냄비 밥으로 지으면 너무 좋습니다. 네. 쌀을 30분 이상 불린 후 같은 양의 물을 부어주시면 되고요. 중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 때까지 끓이다가 약불로 줄이고요. 15분 정도 더 뜸을 들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냄비밥을 짓는 것이군요. 네, 이제 채소 손질 들어갑니다. 네, 먼저 당근을 곱게 채썰어주세요. 그리고 예열된 팬에 오일을 두르시고 당근을 볶으실 건데요. 네네. 그냥 갑자기 볶지 마시고요. 예. 좀 예열하신 다음에 볶으시면 더 좋습니다.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오일을 살짝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그러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살짝 볶는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볶아야 될까요? 네, 이
김밥에 너무 아삭거리거나 또 이렇게 좀 딱딱하면 안 되니까 좀 부드럽게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볶으실 때 약간의 소금 간을 해주시면 당근의 향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혹시 당근이 없으면 어떤 채소 넣으면 좋을까요? 뭐 오이를 볶으셔도 되고요. 애호박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번엔 냄비에 물 코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깨끗이 씻은 시금치를요. 예. 물 코팅한 냄비에 저수분을 익힐 거예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삶으면 그 초록색 엽록소가 빠져나가서 각종 영양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요. 자체 수분을 익혀서 바로 양념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뚜껑을 이제 덮는데 이게 얼마나 익혀야 되나요? 네, 뚜껑이 달그락거리면서 위에 뚜껑이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네. 그러면 뚜껑을 열어주셔서 시금치가 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수분이 약간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수분을 살짝 데치면 시금치의 단맛을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다 익은 시금치 살짝 식혀주네요. 네, 식힌 시금치에 참기름과 소금 통깨를 넣어서 간을 할 거고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네. 저거 자체로. 사실 그냥 이렇게 그냥 반찬만 그렇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요즘 네네네. 봄이라서 그런지 더더욱 나물 반찬이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묻혀서 먹으면 더 맛있고요. 시금치와 당근 그리고 꼬들 단무지까지 준비해 주시면 속재료까지 준비 완료입니다. 네, 성격 급하신 분들은 그냥 밥에다가 저거 이미 그냥 먹고 끝났어요 지금. 그렇죠. 이미. 네. 밥 없어도. 밥 없어도.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조리 과정 만나보셨는데 보니까 네. 시금치 아까 뭐 물 코팅도 잠시 하셨습니다만 네. 저수분으로 시금치를 이렇게 하시는 그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영양을 최소화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금치는 비타민 철분, 그다음에 식이섬유수도 굉장히 풍부한 각종 영양이 많은 녹황색 채소예요. 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임산부, 노인,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식재료니까요. 요즘 맛있거든요. 많이 네.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힘의 상징 뽀빠이가 좋아하는 게 시금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시금치를 잘 고르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싱싱한 걸로 고르시면 좋겠고요. 잎이 누렇게 되거나 시드는 것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금치는 품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잎이 넓고 줄기가 길은 게 있어요. 그런 국거리용으로 드시게 되면 된장 불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나물용은요, 이렇게 잎이 짧 그 뿌리 쪽이 약간 불그스름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묻혀놓으면 정말 단맛이 나고 맛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류 기억해주세요. 두 개 넣어도 진짜 맛있고 이제 묻혀 먹어도 되고 시금치 이제 분류하는 방법도 배웠는데 네. 오늘 당장 장바구니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남아있는데요. 꼬마 김밥의 이제 나머지 조리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냄비밥이 잘 됐나 확인해 볼까요? 네, 고슬고슬하게 아주 맛있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강 선생님이 요리하시는 거는 다 그럼요. 맛있어 보여요. 100%죠. 네, 이제 김밥에 들어갈 밥을 더 맛있게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참기름과 통깨 소금을 넣어서 살살 비벼서 준비해 주세요. 밥을 비비실 때 세게 비비시면 밥알이 으깨지기 때문에요. 살살 펴면서 비벼주시고요. 네. 또 들기름이나 들깨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맛있는 밥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아이고, 네. 저거 자체로 그냥 막 먹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김을 준비할 건데요. 김밥용 김을 4분의 1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는데 가위나 칼로 자르지 않으시고요. 예. 반 자르시고 꼭꼭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4분의 1 정도 눌러주시면요. 아주 잘 잘려지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래요. 꼬마 김밥이 원래 진짜 좀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먹기가 너무 좋아요. 네, 네. 이제 김밥을 말아보는 거죠? 네, 김 위에 양념한 밥을 골고루 펴주시는데요. 아이고, 뭉쳐지지 작아서. 않게. 예, 예. 네, 평평하게 해주시고 너무 두꺼우면 말아지지 않으니까 얄팍하게 펴주시면 됩니다. 네, 앙증맞습니다.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일단 꼬마 김밥은 아담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셔도 좋고요. 네. 요리에 재미를 붙여주면 편식한 아이들도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네, 화면 보니까 오랜만에 또 김밥 만들고 싶어지네요. 그러네요. 자, 지금 밥 위에 네, 꼬들 단무지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시금치도 올려주시고요. 네, 당근도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금치 올려주시고 속재료 세 가지가 다 들어가서 잘 예. 어우러지도록 예, 말아주시면 됩니다. 네, 크기가 작아서 그냥 손으로 밀 때 없이도 간단하게 말 수 있어요. 네, 양이 적당하게 들어가서 돌돌 말기만 하시면 돼요. 아이고, 저 작은데도 김밥 안 터지고 잘 말리네요. 네, 네. 여러 번 반복해서 김밥 여러 개 만들어주시고요. 네. 소스를 만들어볼 건데 네. 물, 식초, 간장, 유기농 설탕, 다진 마늘, 네. 마지막으로 연겨져까지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인 겨자 아까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네, 발효한 겨자는 냉장고에 넣어주셨다가 네. 소스 만들 때 조금씩 덜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소스까지 완성이 네네. 됐습니다. 사실은 저 소스 또 지금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일단은 자 완성된 그 꼬마 김밥이 저희 앞에도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민우 씨와 혜선 씨 그릇 제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이고 앙증맞아라. 맛있는 향이 확 네. 나요. 네. 고소해요 냄새가. 이게 네. 크기를 조금 한 번 더 자르신 건가요? 제가 배려로 배려. 좀 드시기 좋게 좀 잘라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혜선 씨가 일단 맛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바로 한 입에 쏙. 한 입에 쏙 들어요. 여기까지 아삭거리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민수 씨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콧소리요. 너무 좋아. 이게 진짜 네. 맛있어. 김밥 맛이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확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서 당근이 나 여기 있어요. 시금치가 저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재료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정말 싱싱한 맛이에요. 네. 꼬들단무지 식감도 진짜 좋네요. 네. 아 이게 꼬들단무지구나. 네네. 꼬독꼬독 꼬독꼬독. 네. 지금 아까 민수 씨가 뭐 안에서 저 여기 있으면 이걸 저도 느껴보려고 지금 느껴보면서 막 찍고 있는데 그 꼬들단무지가 또 요게 또 아주 매력 있네요. 너무 맛있는데요. 네.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밥 많이 거르잖아요. 아침 식사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세 가지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데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반으로 한 번 더 잘라주셔서 네네. 배려 있게. 네. 진짜 이거 한 입에 쏙. 입이 작아도 네, 저처럼 한 번 더 주세요. 입이 작은 사람도 저처럼 이렇게 평소에 입이 엄청 크게 두 개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두 개 가능하죠. 네. 너무 맛있네요. 예,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브런치를 먹었더니 진짜 다음 주에 만나봐 메뉴가 또 궁금해집니다. 네, 입 안에는 꼬마 김밥이 있지만 다음 주 메뉴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 메뉴는 만나볼 메뉴는 해독 수프입니다. 해독 수프. 야, 이거 색깔, 와, 이거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색감이 정말 예쁜데요. 이게 완성된 모습만 봐서는 어떤 맛일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요. 네,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해독 스프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자, 건강한 재료는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저게. 네, 고구마, 예. 샐러리, 비트, 당근, 양파, 양배추, 물, 해바라기 씨, 소금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바로 이제 말씀하신 재료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야, 진짜 다 건강한 것들만 모아 모아서. 그런데 맛도 있겠죠, 선생님. 네. 맛은 물론 있죠. 근데 네네. 뭔가 건강도 하고 따뜻한 거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음 주에 보온병에 착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전날 이제 술 이제 잔뜩 드신 분들 해독 주스로 예,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본 메뉴는 꼬마 김밥입니다. 이 꼬마 김밥 여러분 꼭 한번 간단하니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함께 그 만든 것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기농 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죠. 쿠키클래스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네, 레시피는 유튜브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 MBC 충북 브런치 카페 이렇게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MBC 충북 아침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니까요. 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수요일 한 주의 중간이라서 너무 피곤한 날인데 너무 유쾌하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무 또 맛있게 해주셨습니다. 민수 씨 그리고 강 선생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소서. 행복하소서. 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까 내드렸던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 네, 미래 식량으로 이것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곤약, 2번 곤장, 3번 곤지곤지, 4번 곤충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가장 기억에 남는 특이한 음식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맛있어서 좋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맛있는 그렇죠? 것보다 좀 특이했던 거. 혜선 씨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저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나는데 꽃밥. 아 꽃밥? 네. 그런 게 있어요? 식용꽃을 올린 볶음 비빔밥. 비빔밥. 네. 아유 예전에 참 예쁜 걸 줍니다. 촬영 나가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예뻤어요. 네. 네. 그래요. 이렇게 네. 아름다운 음식 기억에 남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네. 바로 정답 문자 함께 보내주세요.
자, 3월이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은 뭐 모든 학생, 대학생까지도 다 새로운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들 좀 긴장되고 준비도 많이 필요한 때죠. 맞아요. 예. 뭔가 해도 해도 준비할 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기본적인 실내 하나 필기구 같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친구들 걸 보면 더 사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준비물이 좀 잘 갖춰져 있으면 그래도 자신감이 생겨서 뭔가 새 출발할 때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신학기 준비 그리고 정리수납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만나 보시죠. 새 책, 새 친구, 새 가방. 언제나 새로운 출발은 가슴 떨리고 설렙니다. 3월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을 준비하는 손길로 다들 분주한데요. 아이가 수험생이면 부모도 수험생. 아이가 1학년이면 부모도 1학년이 된다고 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하는데도 한나절. 특히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가정은 더할 텐데요. 책가방도 사고 실내화도 꼼꼼하게 다 구비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꼭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할 게 더 있습니다. 바로 안과 검진인데요. 취학 전 시력 검사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시력 발달이 안 된 약시의 경우에는 아이들은 시력이 떨어진 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또 표현이 서툴러서 부모님들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보통 만 8세경까지 시력 발달이 끝나기 때문에 7세 이전에는 시력 검사를 통해 약시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 3세 이후부터 검사를 받는 게 좋겠고 눈을 찡그리거나 고개를 옆으로 본다든지 눈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안과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똑순아, 얼른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아,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이래? 싫어. 싫단 말이야. 학교 가기 싫단 말이야. 지금 좋게 얘기할 때 양치하고 가자. 아이고 배야. 얘 좀 봐, 좀 봐. 아니, 선생님. 얘 왜 이래? 아니, 알아도 꾀병까지.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가볍게는 두통이나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불면증이나 무기력함, 틱 장애 등의 신경정신과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꾀병이겠거니 생각했다간 정신과적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음 항목 중에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4개 이상 항목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신학기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신학기 증후군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학 동안에 흐트러진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잡아주시고요.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음식 섭취를 통해서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신학기 초에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어머니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격려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정신적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혹시 아직까지 아이방 책상이나 가구 선택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1, 2년 쓰다 버릴 것도 아니고 비용도 한두 푼이 아니니까 고민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가구 선택,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면 좋을까요? 아이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으면 어떤 걸 보면 좀 똑소리 나게 고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초등학교 가구도 고르실 때는 처음에 아이들 책상 사이즈를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초등학교 책상으로 1m 20 정도의 너비가 가장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으로 보셔야 할 거는 아무래도 수납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점점 책이 많아지기 때문에 옆에다가 뭐 책장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하부 쪽에다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숨겨서 책을 또 수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공간 활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좋은 가구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지금 책상의 크기 말씀하셨는데요. 아유,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학년 때만 쓰는 책상, 요거는 아유 갸우뚱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되면 아이들 키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책상을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부가적인 기능은 당연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뭐 독서를 좀 더 위주로 한다면 이렇게 독서대가 부착되었다든지. 야, 책상들도 많이 변했네. 물론 그 옛날 아버지가 쓰던 좌식 책상 물려받아 쓰던 시절도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의 신체 조건, 공간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팁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한 친구들을 위해서 책상을 고르실 때는 학습 형태에 따라서 한번 또 책상을 보시는 게 좋아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조력자가 있을 때 이렇게 대면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끔. 아, 서로 마주보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뭐 정 필요할 때는 내가 책상을 잠깐 이런 식으로 독립형으로 공부를 또 할 수 있게끔.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자리도 마련되고. 아무래도 효율성이 되게 굉장히 좋겠죠. 사람만 멀티를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구 하나를 사더라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선택하는 게 대세인데요. 잠이 온다. 온다. 그 외에도 알아둬야 할 점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습 형태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건 아무래도 우리 안전성. 우리 아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구의 등급이라든지 마감재는 뭐 어떤지 네네.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보셔야지 한두 번 쓸 거 아니니까 오래 쓰시려면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야, 이제 공부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 어머, 세상에. 아니, 백날 좋은 가구를 그냥 사다 주고 채워주면 뭐하냐고요. 동해 하나, 서해 하나 이렇게 집어던져 놓는 거. 너 똥손이다, 빨리 안 와! 내가 니네 집 치워주는 사람이니? 선생님, 집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백배 공감한다는 분들 많으시죠? 갖고 놀던 장난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책이란 책은 죄다 펼쳐져 있고 옷장도 모든 옷을 들쑤셔놓기 일쑤입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전쟁, 정리수납! 그 노하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우, 한숨이 나와요. 저희 집만 이런 건가요? 전쟁터예요. 치워주면 뭐예요? 반나절은 못 가요. 책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책상 위에 아이들이 컴퓨터 같은 건 치워놓고 그다음에 연필이나 그리고 또 책 같은 것도 지금 당장 읽을 거 하고 또 볼 것만 또 사용할 것만 놔두는 거예요. 혹시 책상 위에 컴퓨터 두진 않으셨나요? 저학년일수록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선을 뺏는 건 없애는 게 좋습니다. 같은 종류의 책과 같은 출판사의 책들, 그다음에 키높이, 색깔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책을 읽고 꽂으라고 하면 책꽂이에 얹어놓는 친구들 많죠. 먼저 정리정돈의 의미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다 해주지 않고 분류하면서 정리하는 법을 지도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정리 후에는 그 자리에 둘 줄 아는 정돈의 의미도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옷장 정리는 긴 옷과 계절 옷과 색상으로 나눠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긴 옷은 뒤쪽으로 가게 하고 앞선이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짧은 옷은 앞쪽으로. 옷걸이에 옷을 걸다 보면 중구난방, 천층, 만층 되기 일쑤죠. 길이와 색상별로 정리해주세요. 옷 서랍장은 세로 수납과 바구니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윗옷을 세로 3등분, 가로 3등분으로 접는데요. 바구니에 꽂아두니까 어떤 옷인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구니 없이 이런 식으로 세워도 됩니다. 책을 꽂듯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위에서 볼 때도 쉽고 아이들이 어떤 옷인지도 금방 알 수 있고 뺄 때도 흐트러진 옷이 찾을 수가 있어요. 바지 접을 때는 이렇게 반 접으신 다음에 엉덩이 부분을 안으로 넣던가 어머. 이걸 바깥으로 접던가. 야, 이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면 여기 사이즈가 똑같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반 접으세요. 접으신 다음에 그 안으로 넣으셔도 돼요. 안으로 넣게 되면 풀어지지 않고. 바지 개켜서 서랍에 넣어놓으면 이것저것 찾는다고 다 헤집어놓기 일쑤죠. 이렇게 부피도 작고 한눈에 보이게 접어넣는 것도 팁입니다. 어떠세요? 내키는 대로 걸어놨던 옷장에서 가지런한 옷장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린 오늘 정리 수납 팁.
엄마만 혼자 하지 말고요. 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매일 하면 습관이 됩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아까 봤던 그 집이 맞아요? 네, 어쩌면 맞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네. 아이들은 부모님을 볼 때 행동이 교과서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정리하고 수납하고 행동을 같이 하면 아이들을 언젠가 정리 잘하는 우리 아이가 될 겁니다. 네, 그간에 했던 고민까지도 싹 다 정리가 된 기분인데요. 신학기 잘 부탁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 3월은 정말 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 달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 상식부터 정리 수납 팁까지. 신학기 준비에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떡주부가 응원합니다. 네. 네, 필수적인 학용품부터 개인의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다양한 디자인의 문구류까지 있으니까 네. 정말 완벽하다는 생각 듭니다. 네, 이렇게 신학기 준비하면서 정리정돈하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이제는 네. 뭐 깔끔하게 새 출발 열심히 공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신학기를 잘 보내려면 안과 검진이나 그 예방접종해서 건강을 잘 지키는 게 가장 네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꼼꼼히 챙겨서 새 출발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네. 이제 내드렸던 퀴즈 정답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미래식량으로 이것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은 4번 곤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3476님, 3845님, 1505님, 네. 그다음에 5650님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3476님, 엄마와 같이 아침에 시청하는데요. 곤충을 어떻게 먹지 생소하다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너 어렸을 때 메뚜기 볶아주면 잘 먹었어. 메뚜기 볶아. 저도 메뚜기 먹었던 기억이 살짝 나긴 나는데 아 지금 저는 메뚜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머머 나 곤충 너무 싫어 막 이런데 너 메뚜기 잘 먹었어. 예, 기억이 안 나는. 예, 네. 엄마의 펀치 한방 네. 들었습니다. 자 3845님 40대 중반인 제가 어릴 때 엄마가 김치국에 찬밥을 넣어서 죽을 끓여주셨는데 네네. 일명 그걸 꿀꿀이죽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비주얼이 너무 별로고 그때는 이제 맛이 없어서 정말 먹기 싫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엄마가 해주신 꿀꿀이죽 너무 먹고 싶다고 붙여주셨네요. 아니 이게 별로고 사실 김치국에 밥 해갖고 좀 끓여가지고 자주 드시는군요. 아니 한 번 정도 한 번 먹어봤는데 맛있거든요. 맛있죠.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맛이 없을 수 없죠. 네. 예, 한 번쯤 추억의 음식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1505님 어릴 적에 엄마가 돼지 미니 족발을 빨갛게 해서 주시면 입가에 빨간 양념 묻히면서 신나게 먹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엄마가 안 계셔서 그 시절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라고 네. 아이고 예 추억의 음식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50님 부산 시댁에 가면 시장에서 먹는 야들야들 감칠맛 나는 뽀얀 곤약꼬치가 정말 맛있다고. 곤약꼬치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떡꼬치는 먹어봤는데 부산에서 네, 침생 자극한다고 문자주셨습니다. 약간 이제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부산에 가면 또 먹을 수가 있군요. 한번쯤 먹고 싶네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뭐 미세먼지 많은 계절이다 어쨌든 해도 이제 어쨌든 진짜로 봄나들이 나갈 그럴 때가 됐습니다. 네. 봄에 교통사고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졸음운전이래요. 네, 봄철에는요 차량 안에 그 기온도 좀 따뜻하게 공기가 유지가 되는 데다가 네. 워낙에 뭐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잘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더욱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충곤증이 운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장거리 운전하시기 전에는 꼭 잠 충분히 주무시고요. 요즘은 그 운전 중간에도 고속도로 졸음쉼터 같은 거 곳곳에 많거든요. 꼭 쉬었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이색찜질과 이색카페에서 건강하게 체형을 올리는 방법 알아보고요. 네, 자 생생 플러스에서는 충청북도의 문화관광 육성축제,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